아, 자, 심상민 공 살려내나요? 심상민입니다. 붙여줍니다. 심상민 헤더! 들어갑니다. 조규성! 자, 정말 정광석과 같은 멋진 골이 나왔네요. 아, 심상민의 터치 다소 길지 않은데 늦었습니다만 살려내면서 자, 조규성 선수가 수비 쪽으로 달려들면 뒤쪽에서 달려들면서 내로 헤더 슛. 다시 안태현이 주면 정재희에게 자, 들어갑니다. 조규성 동작골이 터집니다. 동작골입니다. 조규성 후반전 89분 아, 김창입니다. 김창입니다. 기억폼 만들어내네요. 예, 아, 오른쪽에서 정재희 기가 막히게 볼 수 있었고요. 자, 오른발 조규성의 마무리입니다. 우승범이죠. 자, 뭐요? 어, 자, 정재희, 정재희, 골 들어갔다. 이야. 2대1 동점골. 여기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러버지는 처음부터 하면서 연결해 줬거든요. 네. 와, 기가 막히게 지금도 연결이 됐고요. 슈팅 박준혁 네. 선수 맞고 나오는 곳을 조규성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자, 마지막에 와, 이 장면도 네. 결국 골로 승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우경.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서진수가 가로치고 붙입니다. 헤더 들어갔습니다. 조규성. 네. 국대 공격수의 다이빙 헤더.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조규성. 결국에는 실점을 한 거거든요. 예. 박동민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할 때 예. 좀 경남 선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네요. 네. 떨어지는 위치, 잡아놓고 한 번에 크로스! 왼발! 들어갑니다! 골! 김천상부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자, 숨기는 상황에서 이걸 똑바로 터니 크로스! 자, 가볍게 밀을 걷고 있는 김천이 첫 번째 득점이 나왔는데 네. 예상치 못했던 크로스가 아, 첫 번의 득점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측면 쪽에 한 번이 넘어갔던 것을 지금 보지도 않고 다음으로 지금 조규성 선수한테 연결을 완벽히 해줬고요. 조규성도 지금의 이 청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조규성의 선제골입니다. 헛발 길이. 네. 네. 중앙에서 아주 기회를 잡았었는데 마치 흘려보내듯이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부산됐습니다. 고승범 가능했어! 아, 슛! 아,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넣었어요! 네. 이야. 결국은 조규성 선수가 넣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환호하네요. 그러게요. 이야. 여러 번 두드린 끝에. 이야. 이것도요. 골을 뽑아냅니다. 업사이드 아니었죠. 그렇죠. 고승범 선수니까 저런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와. 정말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체 없이 공을 치지 않고 그대로 쐈어요. 끝에 이렇게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 진짜 업사이드 아니에요. 업사이드 아니에요. 걸렸어요. 자, 골프와 맞섰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조규성 선수입니다. 이야, 조규성의 세 경기 연속 골입니다. 넘어오고 안양에서 조금 잘해서 전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김천 상무로 와서 대표팀이 되고 와 네. 이제는 뭐 완속도가 뭐 완전히 뭐 골키퍼 네. 보고요 파포스트 보고 왼발로 인프런트로 가볍게 패스하지 밀어넣습니다. 자 업사이드 라인 완전히 깨부수고요. 그렇죠. 지금 저기도요 각이 그렇게 좋은 각은 그렇죠.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도 정확하게 골키퍼 위치 아. 보죠. 그물을 찢어버립니다. 2대 0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올 시즌 이렇게 되면 8호 골입니다.